안녕하세요. 김범사입니다.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전공의 분들께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미국 의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가 지금 마비가 됐다고 하네요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영국 변호사, 솔리시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그렇게 응시 자격이 있을지, 그 시험에 대해서 응시 자격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.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개시했다고 하면 미국 뉴욕주 변호사하고 몇 개 주에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. 대단한 뉴스죠. 보통 미국 로스쿨 가려면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. 근데 그 몇 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험, 변리사 시험, 응시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죠. 시험 수수료도. 여러분들께서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볼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,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강남에 학원도 있고. 법무사한테는 응시 자격을 안 줄까요? 아쉽긴 하고,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무사하고 변리사 5년 이상 개업을 하면은 뉴욕주 변호사 응시 자격을 줍니다.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어요. 영국 솔리시터 같은 경우에는 1차 객관식, 2차 주관식하고 구술 시험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지만 합격을 하고 2년 동안 실무 수습을 받던지,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법무사로서 개업을 했다면 그걸 실무로 인정을 해서 영국에서 솔리스터 개업할 때 별도의 실무 수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미국 변호사 자격에서는 무슨 어드밴티지는 없지만 영국 솔리스터 자격을 취득하면은 실무 수습을 안 해야 되니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자격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외국의 자격증을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